요새 뭐 열심히 일하겠지. 어? 김현수도 이영민 타격상 수상자야? 똑똑똑 그래? SIM1738님 열기 엄지쳐. 우리 또 일침차 1738님 또 10개 감사드리고요. 야구하면서 서로 화이팅 해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럼 좋죠. 야, 그러면은 뭔가 좀 퍼즐이 완성된다. 히야다에다가 봉파리에다가 나름 이제 이렇게 좀 짜임새 있게 이렇게 들어가면은 야구적인 부분도 이제 그렇고 뭐 디프리 분위기도 그렇고 뭔가 딱 괜찮을 것 같은데, 그지? 그런 이제 또 확실한 이제 좀 중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애들도 이제 있어야 되거든, 그죠? 나름 그 희봉 라인이 좀 짱짱하겠네. 희봉 라인이 봉팔이 나오면 반소리 팡일이 쭈그리로 된다. 에이, 그렇게는 내가 그렇게는 기차 소리 박수 3개 원투 쓰리야 만만치 멍도 못합니다. 뭔 팝이 달아준 게 롤이냐 이 새끼야. 근데 그때 팝이는 내가 공식 방송 존나 많이 하면서 접목질 해갖고 그렇게 한 거지 이 새끼야. 어? 맞지. 그것도 맞지. 그때 먹방데이부터 시작해갖고 쓱 이제 공식 방송 좀 많이 하고 하면서 이제 좀 그렇게 간 거지 인마. 솔직히 좀 이런 말씀까지 이제 드리긴 뭐하지만 배비 신청도 뭐 지금 항상 하고 있어요. 예, 항상 하고 있어요. 일단 좀 조심스럽게 한 말씀 드리자면은 가서 좀 추천 아니다 이런 말 괜히 함부로 하고 하면 안 돼. 어? 아유, 신청서 쓰지 마세요. 그런 거 그냥 안 써도 충분해. 어? 아니에요 여러분들. 추천 쓰고 해봐야 나한테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아. 어? 똑똑똑 초심님 열기 엄지척 추천해드립니까? 야 초심아, 너 근데 또 닉네임 또 갑자기 또 왜 그런 거야? 어? 닉네임 또 다시 팠어? 풋볼데이가 종목의 소막이죠. 아 그런 거 얘기하지 마라. 참 예전에 풋볼데이. 어? 똑똑똑 지코 뮤직님 열기 엄지척 참 그런 게 괜찮았는데 그때가 나름 출연료들도 이렇게 스폰 끼고 하는 출연료들이 스폰비도 좋고 깔끔해. 그런 예전에 그때 난닝구랑 그 이제 이렇게 윤미랑 이제 했던 가츠비 그리고 또 그런 게 이제 좀 단가가 좀 세거든 막말로. 그러니까 최지철도 좀 빨리 살려야 돼. 최지철은 뭐 다음 주에는 아무튼 좀 약간 좋은 이제 이렇게 안건으로 해서 최지철도 이제 좀 무럭무럭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잘만 해서 가면은 이렇게 많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제 그거라. 우리 담배 갑시다. 45개 감사합니다. 지불채? 무슨 이 새끼야. 최지철에서 철 빠질까 조마조마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너는 좀 이런 마인드 자체가 이제 안 되는 게, 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절대 틀려. 나는 뭐 그냥 뭐나 혼자 뭐 그냥 이렇게 난 방송해도 나는 좋아. 어? 그냥 근데 서로 이렇게 또 합치고 이제 그치. 일했을 소통이 그렇게 때, 엄직해. 어? 뭔가 이제 그런 시너지 효과 나오고 이제 그런 게 좋은 거지, 이 새끼야. 최지철 때 철구가 형님한테 엄까면 바로 빠따들고 가겠습니다. 코폭이 이 새끼 이것도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이것도 나대노 임마! 야구는 야구고 임마 이것도 아프리카 방송은 이것도 아프리카 이제 또 나름 이제 이런 또 생태계가 있고 이제 또 나름 이런 부분이지 임마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큰일 날 소리에 똑똑똑 클럽클럽님 열기 엄지쳐. 우리 또 크로바 또 10개 감사드리고요. 야, 그럼 맞아. 말 나온 김에 이 새끼 이거 한번 물어봐야겠네. 봉파리. 똑똑똑 한수빈 등장님 33개 엄지쳐. 우리 한수빈 등장. 감사합니다. 한수빈은 누구야? 봉파리 한번. 아니, 아까만 이렇게 막 전화가 좀몇통와 있더라고, 얘. 한번 좀 통화 한번 해보고. 한수빈인데? 어제, 봉팔이냐? 왜 이렇게 좀 시끄럽네? 형, 지금 좀 방송하고 있다가 그냥 갑자기 네 생각나서. 그럼 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좀 시간적으로 좀 여유 있어? 그치, 그건 맞지. 그치, 너 지금 어디 선수로 뛰고 있나? 일주일에? 팀이 막뭐 그렇게 뭐 완전 문어발식이네. 야 그러면은 형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하면은 너도 정식 팀원으로 하면은 그래도 형 시합 있고 하면은 그래도 형한테 우선순위를 두고 이제 좀 이렇게 할 거지? 지금 너 포지션 어디냐? 네가 원래 선수 생활을 언제까지 했다 그랬지? 잘 됐네. 그러면 일단은 우리 형이 아무튼 또 연락할 테니까 그 다음 주 이제 좀뭐 주말이나 그때 한번 보자. 만나서 이제 또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 좀 하게. 요즘 뭐 별일 없지? 그래. 알았어. 그래. 아무튼 빨리 보자잉. 내가 충신이야. 진짜 또 이런 애들도 한명 있어야 돼. 얘 야구도 진짜 좋아하는 애거든. 인천 시절 그 예전 이제 이런 또 충신도 있어야지. 근데 야 호포가 한 중학교까지는 이제 이렇게 뭐좀 약간 선출하고 그뭐좀 언제더라 뭐 이영민 타격상 받고 더 등치도 좋아. 이게 또 호리호리하니. 딱 요런 애들 이제 딱한 유격수나 이제 요렇게 이제 해서 거진 뭐 전문 이제 요렇게니까 똑똑똑 그게 BCS 좋지. 호폭님 열기 엄지쳐. 딱 보면 아마 스타일들도 잘 맞을 거야. 아마 나이가 아마 호폭이 나이쯤 됐을 거다. 거진 뭐 친구 아닐까 싶네. 걔는 중출이 유격수 보는 신입 그래?
저 정도면 사실상 돈 받으면서 원정 뛰는 용병이야? 아, 그래? 사회인 야구에서 가장 무서운 게 중출. 아, 중학교 때까지 선수. 그치. 약간 이제 리틀 야구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솔직히 좀 애들이 드리블도 많이 하고 이제 이러고, 중출이 가장 무섭다. 아이, 팀이 7개라 그래도 얘는 이제 과거에 이게 있어서 얘는 언제든, 야, 봉발아, 일로 와라. 술 한잔 하자 하면 언제든지 달려오는 애라, 딱, 내가 제대로 한다면은, 딱, 우리 팀 위주로 이제 이렇게 하지. 등록이 안 돼서 사회인으로 낍니다. 그러니까. 거다 봉팔이는 여러분들 인정하시잖아요? 내 방송도 예전에 많이 보고 이제 좀 이래서, 걷다가 얘가 형들한테도 되게 싹싹하게 잘해. 걷다 좀 약간 이제 좀, 걷다. 또내말잘 듣고 하니까, 걷다 또 드립도 좋고, 남자도 이제 좀 약간 인천 토백인가 얘가? 야구도 잘하고, 좋지. 그래, 일단 얘 이제 합류하고, 그러면은 뭔가 이제 좀 괜찮은 그림이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좀 많이 나오겠어. 이게 원래 여러분들, 또 약간 윗 라인이 있고 또 중간 라인이 있고 좀 밑에 라 이게 좀 약간 체계적으로 이게 있어야 돼. 이게 뭔가 딱 질서가 잡히고 이제 이러고 하려면은, 그지? 멤버가 점점 이제 좀 이렇게 좀 완성체로 이렇게 좀 가네요. 치어리더는 아마 봉파리가 스타렉스로 이제 해서 아마 이제 좀 실어 올 거야? 2군? 스타렉스 탈주 씨물에. 아이고,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은 아주 씨물에 속속 오금이 다 갈발치기 탈주비비 저려버리네. 엄지척. 다음 야구단 토요일입니까? 일요일입니까? 야, 근데 위주민아, 확실히 근데 주말에 하는 게 맞겠지? 주말에 할 거면 아싸리 좀 토요일이 깔끔하긴 하지. 일요일은 또 다음날 뭐술 한잔하고 하기에 뭐막 출근하고 하기에 좀 힘들고 이제 이러니까, 평일은, 아, 좀 직장인들이 좀 너무 힘들어 보이긴 하더라. 그런 거는 우리 좀 약간 감독 코치진들이 이제 좀 얘기를 해. 별풍 숫자가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임마 다 자동으로 올라가 버리지. 그렇죠. 봉파리는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딱 이제 다음 주 이제 좀한 토요일쯤으로 해서 이제 한번 보자고. 그래서 이게 또 바로 또 야구단하고 하니까 또 바로 또 전화 오는구만. 또 지가 이제 좀 자신 있게 이렇게 좀할수 있고 이제 이러니까. 게리미 그 새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대로 평소 한번 친 놈이기 때문에, 그 새끼는 존나 괘씸한 게 예전에 뭐 나랑 이제 내 방송 열혈 출신 뭐 누가 이제 좀 방송을 이제 시작하고 이제 했는데, 어떤 이제 여자 BJ가 뭐 나에 대해서 비밀 폭로를 하겠다, 뭐 하겠다, 뭐막 이러면서 어그로 존나 끌고 이제 이랬었어. 근데 이랬는데, 이 새끼들은 내가 막 그래서 뭐 진짜로 뭐막 큰일 날줄 알았나 봐. 그러니까 그 열혈 출신 그 방송하던 이제 그 사람이, 바로 그 여비제이 쪽으로 편을 들면서 나한테 선긋기를 들어오더라고. 뭐 지코가 잘못했네. 이거 뭐 지코 그러면 되나? 뭐안 되나? 뚝뚝뚝 출신아 좆도 크럼크럼님 모르면서 이 10명. 씨부레 그냥, 그래갖고 그냥 그 뒤로, 이 개새끼 특정 봐라. 코멘트로 야 비한 물건입니다. 딱, 이제 그렇게 해서 걔는 이제 그렇게 됐어. 근데,
이제 좀고 방송이 이제 약간 그렇잖아. 원래 신입 BJ들 뭐 보면은 뭐 시청자 한 2, 30명 뭐한 4, 50명 되고 하면은 한 100명 미만이면은 거진 다 존먹방이잖아. 완전히 서로 존먹질하고 뭐 실제로 그러다가 만나갖고 뭐막 이제 이렇게 또 맨날 술도 먹고 뭐 여성 시청자들도 이렇게 또 많이 만나고 거진 이제 좀 존먹방으로 많이 이렇게 가는데 그 존목에 맞들려갖고 이 새끼 그 개림이 그 쌍나무 새끼도 그냥 딱 나한테 선긋기 들어가고 딱 그쪽으로 붙어버리대. 어? 아 그거 보고 역시 이 새끼 이거 안될 놈은 안 되겠구나 이제 해갖고 그때 그냥 딱 이제 쳐냈지. 그 새끼한테 아직까지 그 맞은 통수가 얼얼해 얼얼해. 그러니까 막말로 우리야 예전부터 시부레 뭐 사건 사고 많이 있고 뭐하고 하더라도 내가 뭐 어떻게 톡톡톡 되나 반반님 솔직히 유시민이 내가 엄지척. 어떻게 돼? 무능이 불러서 운전 셔틀이나 시키시죠, 형님. 무능이 이제 그런 새끼들은 아예 얘기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진짜 제 야구단 모임이나 이런 거 보면은 다 그러실 거예요. 예? 뭐, 막, 뭐, 다, 뭐, 돼지들 모임이냐, 뭐냐, 뭐, 평균 몸무게가 100kg다. 진짜 아싸리 지금 이게 낫지. 예전에, 아니, 무능이나, 뭐, 겸비나, 아니면 또 예전에 우리 개청자 캠프 때그 교회 뭐, 그, 수련회 티셔츠 입고 온 이제, 요런 애들 있잖아. 능이알이. 그런 멸치 새끼들 있고 이제 이런 거보다는 그냥 이런 게 훨씬 난 거야. 남자가 그래도 좀 약간 등치도 있고 좀 이렇게 좀 무게감도 있고 그런 게 맞지. 그런 이제 좀 약간 멸치들은 아이 새끼들 좀안 좋아. 멸치보단 돼지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돼지고 그러지만 여러분들 뭐 몸이 뭐 어떻게 뭐 두낭이랍니까? 뭐 합니까? 안 그래. 제 우리 그 니아미도 마찬가지고 또 절대 안 그래요. 또 잽싸. 우리도 막말로 뭐 근육 돼지니까. 나는 맞아. 난또 실제로 보면 난또 돼지도 아니야. 딱 호리호리하리 그냥 딱 좋은 거지. 어떻게 보면은 좀 히야다 같은 애들이 딱 몸이 딱 그게 이제 딱 평균적인 몸이지. 히야다가 한 그때 보니까 키가 한170한 후반에 한 몸무게 한 80kg쯤 한그 정도 이제 좀 되는 것 같더만. 원래 히야다 정도가 거진 이제 좀 평균적인 이제 이런 이제 좀 사이즈고 이제 걔는 한80안 될래나? 똑똑똑 갓반설님 10개 엄지척. 뭔 형님 소리야? 카메라 렌즈가 오목이라 스크린에선 좀 뚱뚱하게 나오긴 합니다. 살짝은 이제 좀 그런 건 있지. 살짝은. 그래? 희한하다. 거봐, 키가 174야? 83kg. 딱이 정도 몸이면은 좋지. 딱 야무진 거지. 딱한그 정도 44는 뭐냐? 그러게.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이제 일루수 이제 개인 글러브나 개인 빠따나 좀 그런 거는 이제 좀 사러 가야 되는데. 야, 근데 호포가 그런 거는 어떻게 좀 미리 좀뭐 구입 좀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이따 뭐 나중에 뭐팀 짜서 뭐 약간 그런 것도 있긴 있겠지만, 그런 개인 장비는 먼저 이제 좀 해서 이렇게 좀길좀길어좀 들여놓고,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아이, 교감이 아니라 그래도 저는 그 애들이랑 같이 가서, 같이 가서 이제 이렇게 좀내 거는 미리 사놓고 연습하러 갈 때도 맨날 집에서 그걸로 하면서 이제 이렇게 조금 이제 연습 좀 하고 이제 그래야지. 첫 상대는 뭐 아니 상대할 팀들은 많아. 뭐 아프리카도 있고 뭐 뭐도 있고 껴보고 사야지. 괜히 이제 이것도 뭐 괜히 인터넷으로 사고 그러면 안 돼.
야, 호빠가 조만간 어떻게 한번 좀날 한번 잡고 뭐 이렇게 좀 사러 갈 친구들 있고 하면은 같이 모아서 구매 방송 한번 가자잉. 어? 그래서 딱 보고 이제 구매한 다음에 이제 싹 이제 그날도 이제 좀 야구 연습 좀 하고 그치? 저도 글로브 안 사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케이, 바리. 좋았어. 그래, 호포가. 1루 미트 스폰 하나, 그래? 이거, 안 그래도 되는데, 그래? 나름 뭐 스폰도 이제 이렇게 붙고 하면은 뭐 괜찮긴 하죠. 뭐 나쁜 건 아니죠. 뭐? 병우 형한테? 하긴 박병우가 1루수인가? 응? 그치. 박병호가 나랑 또 등치도 비슷하잖아? 손가락 굵기도 뭐 상남자들끼리고 뭐하고 하니까 좀 비스무리하겠지. 근데 막말로 얘기해서 그 선수들 이제 실제로 이제 이렇게 연습하는 이제 그런 글러브들이 있어. 시합용 글러브도 있고 연습용 글러브들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진짜 친한 지인이고 뭐하고 하면은 뭐 그렇게 또뭐 하나 두 개씩 뭐 이렇게 좀 주고받기도 하고 좀 그러긴 하더만. 응? 맞지? 갖다가 또 개인 배트도 사야 돼. 개인 배트도 이제 이렇게 좀 사고, 좀 장갑이랑, 좀 기타, 이제 좀 이런 거좀 사야 돼. 갖다가 좀, 나는 이 손목이 이제 이렇게 좀 많이 땡기대. 손목이. 그래서 손목, 이제 이런 좀 아대나, 이제 좀 이런 거, 좀 해서, 한번 좀 사러 가야지. 아, 재고 기가 막히다니까, 나는. 나? 근데 여러분들, 아무튼, 괜히 이제 이래저래 막, 여러분들이랑 뭐, 이렇게 뭐, 즐겁게 얘기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와,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랬는데, 벌써 이제 12시 가까이 되고, 이제 이러는데요. 예? 근데 여러분들, 좀,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 화분에 물 좀, 이제 좀 금방 주고 올게요. 아까부터 좀 참고 그래갖고, 잠시만요. 야, 무과금 그러면은, 플럭플럭님 좀, 연기 내가 이제 언제부터? 좀, 솔직하게, 왜 무과금? 형님 나가시기 전에 간단하게 게임 한판 하시죠. 아니, 돈낸게 아니라, 이게 누가 내 걸로 이것도 로그인해갖고 뚝뚝뚝 그런가 보네. 어니리임다님 1,200원. 아이고, 어디라, 또 이렇게 또 갑자기 또 이렇게 또 1,000개를, 어디라 그거, 그래도 방송하시는데 벅스는, 아우, 결제했어. 근데 좀, 미소가 저기서 뭐 약간 태경음악 듣는다고 해서 내 아이디로 입장했나, 내가 제 것도 결제를 해줬는데, 누가 내 걸로 쓱 들어왔나 보네, 이거. 미소가 와줘서 그랬나?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야, 근데 여러분들 좀 솔직히 그래요. 오늘 뭐, 역시 어차피 또 2시까지, 예? 저기 이제 좀 강남을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 뭐 괜히 뭐 지금 이렇게 이제 좀 어설프게 뭔가 이제 좀 게임 방송하고 뭐하고 이제 이런 거보다는 또 여러분들 뭐 무슨 뭐 집에서 이제 이렇게 뭐 무슨 아니 뭐 소통 뭐 방송만 하다가 뭐 먹튀한다 뭐 한다 이제 그런 소리 좀 듣기는 이제 좀 뭐하니까 응? 아싸리 그냥 좀 지금 이제 이렇게 나가서 갑자기 좀 야구 얘기하고만 뭐하고 하니까 좀 스크린 야구가 좀 땡기고 이제 좀 그러긴 한데 스크린 야구나 어떻게 좀 한번 이제 이렇게 좀쓱 뚝뚝뚝 하고 플럭플럭님 열기 엄지척. 그런 다음에 이제 쓱 이제 스크린 야구 거기 인정입니다. 출발하시죠.
딱 이제 어차피 2시까지면은 딱 한 1시간 정도 이제 거기서 딱 하고 이제 하면 좋으니까, 근데 에이 주민이 또 시동 걸자. 주민이도 내일 그 출근하고 그러는데, 그좀뭐 너무 미안하지. 내일 왜 쉬어, 위주민아? 똑똑똑 원희리 임당님 100개 엄지척. 그래? 그리고 제가 리니지 계정 페북 원래 쓰던 거 연동돼 있어서 그거 풀고 새로 페북 아이디 만든 걸로 연동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원래 연동된 계정이 풀리지가 않네요. 근데 그거 원래 안 풀릴걸? 원이라? 오늘, 맞아, 오늘 금요일이네. 그치, 그거는 이제 애들한테 물어보고, 이제 뭐하고, 이제 하면 맞을 건데, 그치, 그렇게는 안될 건데, 한번 박은 그런 계정은. 똑똑똑 클럽클럽님 10개 엄지척. 주민이 시동 걸자. 아니면은 그거를, 그냥 구글 아이디에다가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입혀갖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런 다음에 페북 니 걸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빼고 아니야 그렇게 해도 나도 지금 내거 본캐도 난 지금 그렇게 쓰고 있거든. 아니 그게 뭐 방법이 있다 그랬어. 그래서 아이폰 요구할 때는 그 페북 그 아이디로 들어가고 뭐 원래 이제 핸드폰 뭐 이런 걸로 들어갈 때는 내거 구글 아이디로 들어가고 나는 그게 그렇게 좀어자 되던데. 그치? 구글 새 아이디 파서 연동해주고 페북 개인정보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약간 좀 복잡하긴 해. 그치. 그, 페북, 그, 니가 연동하고 이제 이런 거를, 그런 다음에 게임 이제 이렇게 니가 지금 페북으로만 돼 있으면은, 근데 네가 원래 페북이랑 뭐 구글이랑 같이 막 연동해놓고 그게 두 개가 같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게 그렇겠지만 지금 페북으로만 이제 이렇게 좀돼 있고 이제 이러면은 줄 사람 계정으로 입혀야 돼요, 구글. 그치. 아니, 근데 제가 원래 그 구글까지 같이 그렇게 입혀놓고 이제 이랬다면은, 그게 조금 방법이 이제 좀 그렇긴 한데, 원래 구글 연동을 안 시켰으면은, 그 새로운 이제 그 구글 계정으로 해서, 이렇게 구글 연동을 해서, 딱 입혀놓고 하면은 괜찮지. 게임 들어가서 게임 나오기 전에. 그치? 맞다. 오늘 금요일이구나. 야, 그러면은, 주민이 어떻게 좀, 바로 출발하는 거야? 아니야, 원이라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어차피 우리 여기 애들이 다 전문가니까. 시동 걸었어? 그래? 잠깐만, 이 방송 장비 챙겨가고 뭐 하고 하려면은 내차 끌고 가야, 가는 게 맞을 텐데. 그래야 차에다 좀 짐이라도 실어놓고, 아니다, 그건 상관없다. 그건 상관없고, 어차피 내가 좀, 들고 가면 되니까.
2시에 방종하지. 아니야, 1시 반쯤에 방종하죠. 1시 반쯤에. 그럼 좀뭐 빨리 가야겠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지금 이제 야구 방송 이제 좀 제대로 팀 만들어서 활성화되고, 이제 나도 이제 거기 이제 좀 사무실, 내가 이제 방송할 사무실을 이제 얻고, 이제 이러면은 나름의 이제 좀방 이렇게 두 개, 뭐 스튜디오 하나 있고, 이제 이런 스튜디오 하나 얻으면서, 그내 직원 한명 뽑아서, 이렇게 직원은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생활하고 이제 이러면서 내좀 나름 이제 이렇게 좀 기사 역할도 해주고 카메라맨 역할도 하고 이제 그럴 이제 좀 직원 한명 이제 좀 뽑아야지. 직원 한명 뽑아야지. 그러니까 그런 애들 있잖아. 뭐 괜히 뭐 집에서 뭐막 약간 백수 생활하고 막 뭐하고 하면서 집에 있기도 싫고 뭐하고 이제 좀 나름 뭐 따로 혼자 나와서 살자니 뭐 돈도 없고 뭐도 없고 이제 좀 이런 거뭐 집에 뭐 컴퓨터 장비나 뭐나 이제 이런 건싹다 해놓고 먹을 거뭐 이런 거뭐 전혀 걱정 없고 그냥 뭐술 같은 것도 뭐 나랑 뭐 이렇게 뭐 가서 뭐 이렇게 좀 먹고 이제 이러면 되고 이제 하면서 나름 내가 뭐 집에서 자고 나도 이제 집에서 뭐 가족이랑 이렇게 생활 보내고 할때뭐 그때는 뭐 이제 자유스럽게 이제 이렇게 좀 이제 하면서 이제 좀 그런 이제 좀 직원 좀 대신 이제 운전은 좀 잘해야지. 운전 잘하고 걷다가 막, 이제, 좀, 카메라나 이런 거, 이제 좀 많이, 뭐, 기계치, 이제 이런 애들 안 되지. 그래갖고 좀 카메라나 이런 것도 좀 가르쳐 주고 하면 좀 센스 있게 쫙, 이제 해서 이렇게 좀 들고 다니면서 이제 좀 잘하고, 좀 게임 같은 경우에도 뭐, 나 이제 방송하고, 이제 내 집에서 게임 방송하고, 이제 그럴 때는 부캐 좀 따이아도 이제 좀 받고, 좀, 약간 이제 좀 복합적으로 다, 뭐 먹여주고 재워주고 아니 생각보다 안 바빠. 내가 뭐 나도 집에서만 이렇게 방송하는 시간이 되게 많은데 나름 이렇게 좀 월급 받고 뭐하고 이제 이런 거라 아니 당연히 재워주지. 내가 이렇게 방송하거나 내가 뭐잘 때거나 뭐 그럼 나잘때 걔도 자야겠고 나 이렇게 방송할 때는 또 편하게 뭐 이렇게 이제 좀 게임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좀 자유스럽게 있을 수 있지. 격일제니까 시간은 많겠네요. 격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거기다 뭐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월급도 당연히 주고 거기다가 이제 뭐 약간 뭐 집에 갈 때나 뭐 있을 때나 나도 원래 좀 정이 많고 하니까 뭐 이렇게 좀 용돈도 주고 거기다 우리 또 시청자들이 그래도 뭐 고생이 많네 뭐 하고 하면서 이렇게 좀 하고 하면은 월급 줄돈 지튜브 더 주고 서울로 부르자. 그러니까 내가 그것도 생각을 해봤어. 아무튼 뭐 지튜브도 만약에 그런 좀 생각 있고 하면은 일단은 형한테 얘기해. 지튜브도. 근데 지튜브가 좀그좀 약간 뭐좀걔 새야 그 새튜브 좀 요런 성격이고 뭐좀 약간 운전도 잘하고 이제 뭐하고 하면요 더 되게 좋지. 그러면은 이제 어차피 나가는 거 월급도 더 주고 이제 이러면서 그것도 이제 좀 깔끔하긴 하지. 어우, 새 튜브는 그래도 센스 있게 잘하더만. 아,
아예 거의 하인 수준인데 그것도 막말로 방송이니까 이렇게 좀 받쳐주고 야 반설이는 임마 이 새끼야 시애틀 유학파에 나름 뭐 심심하면은 여가생활 즐기려고 라스베가스 가서 뭐 임마 그런 것도 하고 오히려 사회적인 수준이나 휴가 보내고 이제 이런 게 나보다도 클래스가 더 높은 놈인데 임마 그게 말이 되냐 응? 그게 얼굴 보니까 나도 안 부러워. 약간 이제 그것도 나도 이제 좀잘 생각하고 있고 이제 하니까 요번에는 이제 좀 제대로 된 애들을 이제 좀 진짜 뽑아갖고 좀 제대로 가야지 그지?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그거구나 정지돼도 월급 톡톡톡 나오냐고 플럼플럼님 열기 엄지척. 이제는 정지돼도 그럴 일도 없겠지만, 이제는 정지돼도, 이제 좀, 막말로 얘기해서, 막말로 아프리카만 이제 하면 되겠지만, 정지되면은 이제 또, 다른 데서 이제 가서도 또 열심히 할수 있는 이제 그게 있으니까, 막말로.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잖아. 그러면은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뭐, 같이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그런 거 위기 극복하면서 이제 좀잘 가는 거지. 그지? 안 그래? 형님 매니저도 왜 5년 각이야? 나는 계속해서 방송하고 이제 뭐하고 이제 그럴 건데. 그건 아니지. 서울은 아싸리 KT가 잘 터지더라, 씨. 아이, T는 너무 유치하고 그러기는 뭐 내가 뭐, 씨. 이게 SK는 좀 지방에서 잘 되는 것 같고, KT가 서울에서 잘 되고, 좀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아니야, 근데 엘리베이터나 좀 약간 외진 데나 이런 산 있고 이제 이런 데는 SK가 잘 돼. SK가 확실해요. 아, 그래 임마 지금 그래도 오늘 뭐라도 하러 나가잖아.